그러면 이번에는 네, 추녀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. 추녀. 여기죠. 여기. 추녀 부분. 그 전에,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. 뭐냐면, 여기, 뭐냐면, 여기서, 요거를 만들어 놓을게요. 안쪽. 복사. 위로 복사. 됐고, 다시 얘를 얘는 네, 여기서 복사하는 게 낫겠죠?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을까요? 일단 메이크 컴포넌트 해주고 메이크 컴포넌트 네, 저쪽 하고 이쪽도 네, 이렇게 해서 해주고 네, 얘네들 언하이드 언하이드 네,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지금 네 대충 이제 네 벽에 이렇게 붙어있죠. 자, 여기는 이제 추녀가 나올 거니까 추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추녀를 만들 때 도면, 추녀 도면이 있어서, 추녀 도면이 있어서, 네, 도면이 있어서, 그걸 가지고 그리면 당연히 좋겠지만, 네, 도면하고 이제 모델링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. 뭐, 여러 가지 이유로, 자, 얘를 컴포넌트로 만들게요. set 컴포넌트. 네, 이렇게. 그 다음에 얘를 45도를 틀어줍니다. 잠깐 하이드 해놓고. 자, 그리고. 네,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. 네, 여기서 이그 원기둥의 여기 부분에 이쯤에서 시작돼서
여기까지 되는데 선을 그릴 때 온페이스가 될때 그리세요. 네, 온페이스 이 면에서 스냅이 딱 걸리는 상태니까 온페이스 된 다음에 자 얘 예, 여기서 한 요즘 이쯤에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살짝 아래로 쳐지죠. 추녀니까 쳐지고 네 사이드 값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시고요. 좀 모양 봐서 축을 기준으로 조금 더 이렇게 처지게 내려오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하시고 네 이쯤에서 직선 하나 그려서 두 번째 위쪽 곡선을 네,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대략 한 이쯤 네 이렇게 해주고 네 이렇게 되거든요. 네 네 이렇게 단축키로 해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추녀가. 그래서 얘는 그대로 직선 방향 진행해 주시는데 뭐 굳이 뒤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이 정도 해주고 네, 보시면 대략 이쯤 네 또 대략 이쯤 네 여기서 조금 이 라인이 조금 더 연장돼서 나오게 해주고 얘랑 만날게요. 얘를 지워주고 네 선이 이렇게 됐을 때 안쪽 면이 안 나눠지면 전체 선택을 하시고 인터섹트 페이스 셀렉션 한번 해주면 네 여기 뒤에가 지금 뭐죠? 라인이? 네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왔네요. 예. 자 이럴 때는 지워주시고 그냥 그릴게요. 네, 대략 한 이 정도 하고 맞춰주면 됩니다. 네. 네,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. 자, 여기서 역시 컴포넌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 한쪽 방향으로만 살짝 나오게 해주고 아까 제가 만들었듯이 얘를 살짝 내려주고 얘도 얘는 이쪽으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됐죠? 얘도 살짝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네, 좀 아래 이렇게 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 네, 이게 추녀가 이게 조금 더 네, 이게 좀 더 쳐줘야 될것 같아서 그냥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볼게요. 살짝 스케일로 조금 더 처지게 만들어주고 네 이런 식으로
얘는 이제 컴포넌트니까 얘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. 그리고 이쪽의 면은 하이드, 여기도 하이드. 그러면 뭐 대략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거를 전체를 또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시고, 네. 얘를 복사해서 반대편에 또 반대편에 복사해서 놓으시면 돼요.